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까마귀 밤나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까마귀 밤나무는 주로 이제 산지, 계곡, 큰 나무 밑에 그런 데서 자생하는 좀 키가 자그마한 이런 나무입니다. 이렇게 이제 주변에 이렇게 큰 나무들이 이렇게 있고요. 까마귀 밤나무라는 이름보다는 칠해목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똑을 풀고 치료하는 그런 약나무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제 까마귀 밤나무의 약명은 등농과 수산사라고 합니다. 이제 어린 순을 나물로 먹고 뿌리나 열매를 약용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열매가 맺혀 있는데 이제 이 열매가 가을이 되면은 빨갛게 익습니다. 그래서 관상용으로도 아주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보면은 화단에 한두 그루씩 심어 놓고 관상용으로 이용을 하는 것을 자주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까마귀 밤나무를 약용하는 병증들은 이제 위장병, 또 허리가 아픈 요통, 또 장출혈, 그런 곳에 약으로 쓰고요. 또 이제 뿌리는 월경불순이나 월경이 막힌 증상을 치료하는 통경 효능이 있고 여성의 허열을 치료하는 그런 효능이 있습니다. 그 열매 역시도 이제 약용을 하는데 주로 열을 식혀주는 청열 작용에 많이 약용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니 뭐니 해도 까마귀 밤나무는 칠해목이란 이름으로 오똑을 해독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탁월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가느다란 가지나 또 뿌리, 열매 등을 모두 다 약으로 쓰는데 그 채취에다가 말려가지고 말린 것 기준으로 해서 1회에 12g에서 20g을 달여 먹으면 좋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봄철에 가지 끝에서 이렇게 새로 돋아나는 새순을 나물로 먹는데 조선의 산열매와 산나물이라는 책에서는 칠해목 까마귀 밤나무에 새싹을 데쳐서 볶아 먹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까마귀 밤나무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